대치동에 대장 타오팽 있어요. 아! 영민씨가 한번 입어보세요. 비오.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와 여기 너무 커. 피디님이랑 한참을 헤맸어. 그다음에 우리 매니저는 몇 번을 돌았어. 나 이 안에서 길 잃을 뻔했어. 저번에 시그니를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대치동의 대장이죠.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봐봐. 이 안에 분실 수 없어. 호텔에서만 있는 이 럭셔리한 느낌 다르다. 여기에 제가 너무 친한 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직공개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거 봐봐, 이 자재부터 장난 아니지. 몇십 년 됐는데도 이게 녹 안 쓴 이거 뭐냐면 구두방으로 다 닦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봐봐, 나무도 하, 럭셔리하다. 우리 홍 실장이 대치동에 살았어. 자기 친구들이 많이 산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분은 약간 60 이상이니까 좀 사시는 분이죠. 그 정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이 언니한테 오늘 해야 할 거 나도 뜯어 먹어야 돼. 선물 기대하세요. 당당하다, 지금. 어! 영광씨야! 더 예뻐졌다. 어머, 아이씨. 우리 언니의 말로 너무 예뻐졌다. 살이 또 빠졌네. 아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옷을 훌륭한 걸 입었어. 들어가, 들어가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 돼, 안 돼. 세상에. 오, 진 너무 예쁘다. 우와. 아니 근데 화면에 이 집이 못 담기네. 어머 TV 봐. 야 이런 TV. 와 이거 뭐야? 과소비의 상징이라고. 와 홍영월 씨가 10년 와. 전에 너무 비싸게. 이거 얼마? 그 당시 또 얼마 주고 샀어? 제 생각에 30만 원. 근데 그 가치가 보여요. 이게 있으니까 뭔가 부잣집 같아. 와 여러분. 야 이 전망.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와 아니 여기 있으니까 집순이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집이 좋으니까. 그럼 오늘은 지금 자랑하는 시간이잖아. 자랑 좀 해야 돼 언니 이거 봐. 저기는 어디 뭐야 저기 뭐. 광진구의 아차산. 저기는 여기 청계산. 청계산. 조금 있다가 저기 가면 관악산 보여서 270도라고 자랑하면 될까요? 아 여기 한강뷰 여기 저기 뭐야 물뷰 있네 물뷰. 영진씨 저기는 한강이 아니라 양재천. 양재천 뭐 양재천. 저기 한강은 강부. 한강 보이네. 한강뷰 있지 산뷰 있지 시티뷰 있지. 와 언니 진짜 언니 성공했다. 나는 영진씨 이 집을 빚을 굉장히 많이 내서 저는 빚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집 살 때 처음으로 빚을 냈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 이 집을? 주인 어른이 그때 42억에 내놓으셨는데 제가 계속 협상을 해서 38억에. 진짜 이렇게 될 사람은 된다니까. 아니, 38억인데 지금 얼마야? 근데 지금 한 뭐 60~70억 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작품 이런 거 비싼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거실은 저의 취향은 없고 홍혜걸 씨와 그래. 저희 친정 어머님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 조각상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제 시집 올 때 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이 조각상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남편은 자꾸 저 자리에 안 어울린다고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저거 남편이 이거 되게 비싼 건데 호박. 쿠사마. 쿠사마.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이거 큰 조각상 있던데. 이건 진품이에요? 작아 아니고. 작아죠. 근데 그 작아도요. 받은 자가가 있고 아닌 자가가 있는데 인정 받은 자가 인테리어 저는 제 어머니가 한 40~50만 한다 그랬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어디서 저런 누런 쿠션을 했는데 오는 분마다 이걸 제일 먼저 언니 이거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여기가 있어 보이잖아. 아, 미안해요. 가만히 미안해요. 있어. 언니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지금 부잣집 언니한테 가면 너무 이뻐요. 에이. 이거랑 이거랑 또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누구예요? 이분은 시오라고 하는 일본 여성인데 멋있다. 남편이 미국의 유명한 화가예요. 조나스 우드라고. 여기 우리 애기 자리. 도치 강아지 장난감. 저 하고요, 봐요. 뭐야? 얘는. 자, 보자. 집에서 바쁘네, 이거. 이 노란 것만 보면 난리가 나. 놀아주는 거, 여러분들. 함께 안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강아지의 너 의무감원이 엄마한테 안기는 건데, 너는 안기지도 않잖아. 안기지도 않아? 근데 너 머리는 줬다, 잠깐만. 앉아. 오. 앉아. 해갈 거야? 오. 손. 오, 잘했어. 이거. 아무튼 남편하고 신랑이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게 지금 이거 비싼 것 같아요. 주먹. 영란식
가구 아는구나. 이게 원래 뭐냐 하면은 CD 장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걸 볼 때마다 그거 갖다 버려. 아유, 난 너무 화가 났어. 이거 왜 버려 지금? 평생 갖고 가야 돼. 아, 그럼 여기 지금 배트맨 잘 어울리네. 이 가구도 세트로 잘 어울리네. 맞아요. 야, 여기는 어디야? 오세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제 침실이에요. 침실이야? 네. 공주님 방이야. 나한테도 안 나온다. 거실은 그거 저거 새마리피. 여기가 진짜네. 와, 여기에 냉장고도 있어. 왜냐면 거실까지 가기 힘든데. 여기, 여기는 공기청정기, 냉장고는 저기. 아, 냉장고 여기 있구나. 아니, 이거 호텔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면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하고 이렇게 끌어서 하는데 이 인테리어를요, 2년 전에 강수지 씨가 해주셨어.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인테리어를 잘하면 기분 좋아질 거라고 인테리어 해주시고 디테일도 다. 와, 여기는 조금 누우면 기분이 너무 좋아. 옛날에 피곤한데 한번 기대 보세요. 내가 꿈꾸는 진짜 집이야. 이 집 진짜 살고 싶은. 이거 혼자 쓰시는 거죠? 그럼요. 남편은 제주도 보냈으니까. 제주도 있잖아. 여기 있으면 정말 멍만 때려도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있어 보이잖아 진짜. 어울리지 지금. 뷰도 더 좋다. 여기도 뷰. 저기 관악산. 이게 관악산 청계천. 그게 아니야. 청계산. 드라이플라워는 저희 친정어머님이 15년 전에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주가 이렇게 좋으신지 색상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 앞에 남편 실이 너무 걸리적거리는데 아이고. 어머, 아니. 우리 사람 32년 산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당신이 화려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빚세는 월세방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로얄 살루트 32년이 마시고 그래요. 야, 이거 지금 한 잔 먹는데 몇십만 원이야. 어머, 얘 작품기. 어머, 얘도 너무 예뻐. 야, 여기에 침대가 되게 깔끔하다. 제가 인테리어 할 줄 모르는데 대체로 흰색으로 가면 어죽한. 천막 있어. 아, 천막이 아니라 이거 안막 커튼 있어가지고. 저 커튼은 우리 어머님이 그때 해주실 건데 30년 돼가네. 근데도 계속 갖고 다녀요. 예. 발레리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나 씨, 제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태리의 예술가가 만든 건데요. 두세 달 전에 홍보사님이 이걸 산산조각을 냈어요. 근데 괜찮은데? 이거 복구. 저는 너무 놀란 게 이제 산산조각이 나면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거기를 푹 숙이면서 이걸 다 들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저 완전히 이거 안 되지. 그래서 남편보다 직원이 더 좋을 때가 있다니까. 이 거울하고 너무 예뻐. 제가 이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되게 이 방이랑 너무 내 스타일이랑 똑같아. 이거는 꿈에 그리는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우와, 어딨네. 여기는 예쁘다. 빨간 옷 좋아해. 아, 정말요? 아니, 언니 빨간 옷. 영나 씨가 입어보세요. 귀여워, 귀여워. 한번 입어만 볼게요. 입어만 볼게요, 여러분들. 야,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머! 영나 씨! 어머나. 표정 좀 봐요. 잠깐, 꿈에 그리던 디올. 이거는 몇십 년 전에 사신 거야? 15년? 거기서. 봐봐, 디올. 아, 근데 왜 이렇게 영나 씨한테 잘 어울리지? 제가 이거 장기 렌트 해드릴게요. 장기 렌트? 이거 며느리가 또. 우리 며느리가 제가 며느리 주려고 했는데 그래, 며느리 줘요. 빨간색은 안 입면 돼요. 며느리야, 어떡하니? 너가 빨간색을 안 입는다 그랬어? 이거는 이제 다이어리.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준 선물. 편지예요. 난 이렇게 모노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모 직원은 대표보다 더 받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겠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당신이나 나나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다. 운이 좋아서 이 위치까지 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 최고의 보상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처음 해주니까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막 부려먹어요. 내가 문자하면 4일 있다가 답해요. 제가 참아주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와, 이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거야. 지금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 이제 옷장. 근데 진짜 다 이렇게 비닐로 싸놨구나. 비닐로 싸면 안 된대요. 근데 왜 싸놨어요? 아, 싼 걸 아직 못 벗겼었지. 게을러가지고. 되게 가방은 소박하네요. 내가 더 많은 것 같아. 핸드백은 바네사 브루노 20만 원짜리 주로 갖고 다니고. 이건 뭐야? 혹시 잠옷 아니죠? 잠옷이에요. 공주 잠옷. 어머. 아, 이게 공주 옷으로 보이세요? 이런 잠옷 입은 사람 처음 봤어. 같은 거.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하나 둘 셋 열 개 샀어요. 내게 딱 맞는 이런 게 늘 나오지 않으니까 10벌씩 사서 겨울 잠옷은 8년 전에 15벌 샀거든요. 어머 귀엽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쓰잘데기 없는 물건을 안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치를 안 하시네. 저 다음에는 더 줄일 거예요. 아 왜요? 내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이 가지 않는 핸드백이나 옷은 결국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 영란 씨 제가 그 크리스찬 디올 빨간 코트는 장기를 왜냐면 나 눈물 날 것 같아. 가슴 선배 이따 내고 조금 분리할 수도 있어. 자자. 야 여기는 주방. 주방. 와 주방도 진짜 좋다. 근데 주방에 뭐 요리한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멋진 주방으로 만족해요. 가끔씩 이봉원 씨가 오면 라면 끓여주시고 이런 거. 아니 나는 정말 여기 영양제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 다 드시는 건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아침에 33알, 그다음에 단백질 파우더, 저녁에 한 20알,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풀은 두세 장 하니까 한 40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 영란 씨 오는 데 정신이 없어. 식사 잠깐만. 안 하셔도 배부르겠다. 이거 몇 번에 물 먹어야 돼요? 세 번. 그다음에 과일을 좋아하시네. 저는 수박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글루타치온 지금 업그레이드 됐네. 혹시 영란 씨 이거 못 받으셨어요? 못 가져갔어요. 아니 이거 사야 돼. 아니 볼 거 많다. 야. 과일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봐도 볼 게 없는데요.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 받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 영양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외적으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음식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지치고 피곤하니까. 맞아. 영양제를 먹는데 뭘 꼭 먹어야 되느냐 물어보면 맞아. 저는 크게 네 가지.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 유산균, 비타민 D. 기본으로 그렇게 깔아주고.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질문은 그런 게 많아요. 뭐요? 음식 잘 먹는데 왜 먹냐? 먹을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이제 종합 비타민제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냐? 첫 번째. 양 많이 드시는 분. 당뇨약,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잘 기억하세요. 이런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마다 어떤 약을 먹으면 무슨 영양소가 빠지고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양소를 비타민 B가 어떻다, 엽산이 어떻다 못해요. 그리고 40, 50대가 지나가면 누구나 약을 두세 알을 먹게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종합비타민제를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합비타민제를 안 먹으려면 과일과 채소를 여러 접시로 한 다섯 접시 먹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기 못하니까 어때요? 영양제로 대신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 네 가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그럼 여성은 피부를 위해서 뭘 챙겨? 첫 번째 저는 글루타치온.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을 저는 먹어요. 저는 옛날에 몸이 굉장히 건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디로션을 좀 싼 걸 발라도 아니 왜 이렇게 촉촉해? 바르는 건 한계가 있고 먹어야지 촉촉해져요. 그리고 엘라스틴을 피부 탄력 그리고 관절 네, 콜라겐이 있으면 그걸 꽉 잡아주는 게 엘라스틴인데 엘라스틴은 음식으로 먹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NMN이라 그래서 노화 방지 쪽으로 이건 요새 팔아요? 지금 웨스포뮬라에 없어서 저도 이거는 직구로 내년에 환가. 환가전 저 노래 하나 해드릴게. 아, 저기 환가전. 셀렉. 그 영란 씨가 지난번에 왔다가 간 사이에 우리가 발전한 게 뭐냐 하면요. 에스더팩이라 그래서 저는 이모님이 이걸 해주시니까 이게 되잖아. 영란 씨 바쁘잖아요. 바쁘죠. 그래서 잊어버리시는 거거든요. 맨날 잊어. 왜냐면 이거 하나 다 챙기려면 나중에 그 귀찮아서 안 가져가게 돼. 영양제는 꾸준히 매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치. 음식하고 똑같으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컨디션 왔다 갔다 해서 여기다가 딱 한 달분을 넣어서 드려요. 아 진짜로? 테스트 모레 이게 나온단 말이야 팩을. 나왔어요. 모르셨죠? 몰랐어. 네, 아마 그래가지고 알리라고 오늘 나를 부려먹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난 어쩔 땐 유산균을 다섯 개 먹은 적도 있어. 진짜로. 회사 갔다 와서 내가 또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야 지우야 뭐 밥 차려주고 나서 유산균 먹어도 맞아 맞아. 이거 한 포만 먹으면 오늘 끝나는 거 아니야? 직장에 가져다 넣을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확 찢어서 여기 넣고 다니는. 솔직히 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스킨님들한테도 좀 뭔가 이런 혜택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혜택 달라고 하세요. 우리 눈으로 이게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저 뜯어낼 거 좀 뜯어내죠.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뭐예요? 저기서, 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에스터페이 기계예요. 어. 자, 누리 씨 나오세요. 언제든지 입술 계속 바르더라. 에스터팩은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그치. 먹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그치. 나만의 영양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1억 6천만 개 조합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1억 6천만 네. 내가 원래 뭐 포인트한 영양제가 있으면 직접 골라 담으셔도 되고 아니면 영란님처럼 박사님께 추천받듯이 문진해가지고 나만의 팩을 만들어서 결제하시고 나면 전문 영양 상담사들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드려서 내가 지금 고른 영양제가 나랑 잘 맞는지 내가 먹고 있는 뭐 의약품이랑 서로 충돌은 없는지 내가 먹고 싶은 걸 상담을까지 해주는구나. 요새 뭐 담배를 펴요. 저는 요새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맞게끔 맞춤형 네네. 영양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매월 한 번씩 배송을 해드린 거 집 앞까지. 배송비도 당연히 무료. 그럼 이거 하나에 이거 얼마예요? 영양제 값만 받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 팩이 공짜라고? 그쵸, 이렇게 담아드리는 건 당연히 공짜. 멀티팩 지금 내고 하러 왔는데 멀티팩은 공짜라고? 네. 그러면은 또 그 계획을 바꿔야 돼. 이건 공짜니까 이 안에서 뜯어먹어야 돼. 아, 그렇죠, 맞죠. 직접 나오는지 봐야 돼. 직접 나와요. 우와, 신기해. 우와. 영란님을 위해서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내고 한번 들어가야죠. 저번에 저희가 영양제 할인을 그때 우리 얼마에 줬죠? 그 선물만 2억 원어치. 상점에 가라! 그렇게 합시다. 선물만 2억 원어치 하고 그 다음에 할인을 어떻게 줬지? 60% 이상. 60% 이상을 했어요. 저번처럼 2억 원 주려면 차라리 주지 마세요. 할인을 미친듯이 대폭. 저번에 우리가 60% 이상 했죠. 그럼 80, 90 그냥 때리는 거야. 나는 할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리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저희가 네. 여러 영양제를 네. 이렇게 한 팩에 담아서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유산균, A, 비타민 D도 들어있는 오메가3에 그리고 멀티비타민까지. 그게 얼마죠? 정상가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인데 5만 5천 원. 아, 5만 5천 원 너무 약하다. 거의 반값. 팩도 무료고. 저도 팩이 너무 좋아서 여기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홍보다. 저번보다는 좋은 조건이 아니면 저한테 도전장을 내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프로예요? 48%. 아이, 누리야. 그러면 안 되죠. 누리, 5자 4자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 아니, 본인 거, 본인이 내고 하시면 제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5자와 4자는 자, 저번에 60%면 기본적으로 80%든 가야 되는 거죠. 일단 4로 내리고 49. 49가 몇 퍼센트예요? 저는 퍼센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3%. 저번에 60% 했는데 지금 53%로 터지길 바라는 거야? 두 달 나왔는데 이 기계 놀렸어요, 안 놀렸어요? 놀렸어요. 제가 바쁘게 활동하게 해드릴게요. 가감하게 해군의 숫자 70%에 얼마야? 31,800원.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 지난번이랑 한 번 이 가격으로 구매하고 땡이 아니라 평생 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 평생을? 1년? 죽을 때까지. 저희가 망하기 직전까지. 평생 그 가격으로 뭐 50%면 50%, 60%면 60%를 한다고? 맞아요. 네. 미쳤네. 미쳤어. 아니 야, 직원들이 막 우리 언니 아직 망해보려고 작정 있어! 야, 이거 나 최초로 고민 때워지네. 내 새끼 여러분들, 와, 지금 소통만 된다면 라이브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고민이 됩니다. 잠깐만. 평생이 너무 지금 와닿아요. 물가 상승률 고려 안 하는 안 하고, 원료값 상승 고려 안 하고, 그냥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려 상승 안 하고, 고려 안 하고, 고려 안 하고 자기는 급여는 매년 올리거든. 유산균, 뭐 멀티비타민,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그냥 평생 이 가격에. 그러니까 엘라스틴만 추가해서 이것만 정상가? 네, 이것만 정상가야. 아니, 그럼 나 저 제안. 우리 한 팩 첼드까지는 똑같은 할인율이다. 아, 너무 좋은데, 그거? 7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추가하면 정상가를 받는다 하는데 그걸 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7개까지는 계속 할인율로 준다. 올해까지, 올해. 평생이라며. 복잡해. 아, 복잡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평생, 평생. 그래. 아, 진짜. 제 마음 어떻게 해? 나를 믿어. 네. 내가 회사 망하지 않게 잘할 테니까. 오케이.
지금 평생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7개까지도 할인해준다 얘기 아니야. 자, 마지막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자,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5로 해서 평생 갑시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더니 49,000원이었죠. 49,000원대 양아치 소리 듣는 거예요. 자, 48,000원. 왜냐면 팔자는 좋아. 자, 48,000원. 88하게 오라 살자. 48,000원. 자, 마무리 갑시다. 48로 평생으로. 자, 사람이 88하게 산다. 48. 자, 괜찮아요. 48,000원에 고 평생. 평생! 자, 48,000원. 평생 고! 자, 여러분 2주는 3주는 안 돼? 아니, 안 돼요. 어떻게 3주로 하자. 네. 3주 줘라. 우리 엄마, 아빠, 남편, 아니면 뭐 나 해가지고 전기 결제만 해놓으면은 이 가격대로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가 또 애써페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추가 할인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움직여셔야 됩니다. 지금 3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건강 책임질 엔더팩! 지금! 아니, 근데 영현 씨, 지난번에 2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2억을 안 주면 2억 안 줘? 그 섭섭한데? 왜냐하면